근데 우리 여기 왜 왔지? 아, 쟤네 이래야 돼.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홍보대사 후아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 왜 왔지? 저희 캠퍼스 투어 시험 보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지가 없는데? 시험 안 보나? 이름 말하는 사람인가? 너무 무서워. 노잼이라고요? 아, 쟤네 이래야 돼. 오늘 약간 뻔뻔함을 내렸다. 당당함이 있으니까. 뭐라 해야 되지? 내가 함축적인 말을 못 찾겠다. 뻔뻔함과 당당함을 주고 저거 하는 2000 years later. 아, 깜빡 우리 부모 왜 잡았어요? 윌리엄 린튼 정답! 예! 아 이거 정말 아우 죄송합니다 초대총장님 뭐예요? 너무 싫어요 뭐예요? 근데 린튼도 라떼라고 생각했어 라떼 두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한남대학교 개교점이래? 서현 밝음 이거 틀리면 진짜 영어로 같은데 4월 16일? 4월 19일? 4월 17일! 당당! 아니야 당당은 난데? 맑음! 4월 15일 카톡으로 만들었다고 그렇다면? 당당! 1956년 당당 말도 안 돼 사실 개교기념일은 되게 주는 문제였고 성인년들을 맞추는 게 과정을 가져가는 거 같아요 저희 보인다 보인다 언니가 보인다 벌칙 갈 거고 다음은 오늘의 건물 이름을 맞추는 건데 교고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저기에 다물을 찾아서 오늘 건물 이름을 네가 푼 거잖아요 어? 5번 당당이 맑음 3번 땡 잘못 맞았어 어떡해 4번 정답 와 나 4번인 거 알고 있어 그러면 2점 3점 7점 인체가 1등이에요 이대로만 가던 건 아니잖아 꼴등만 면하자 다음 퀴즈가 3점짜리
죄송합니다. 아, 이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가부하가 됐나봐. 이거 알던 건데도 모르겠다. 네, 우리 저랑 공간이 그러니까 차버렸어요. 아, 캠퍼스를 너무 많이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린 모르는 게 아니에요. 화양식 뭐지? 많이 안 언니가 해줘 한 번. 두 글자. 맑은 정장을 입고 아닌가 봐. 기분이 안 좋아. 양호? 양바? 양바. 문제 벗어났어. 문제 더 있죠? 문제 한 30개 더 있나? 맑은 맛있게도 꿀땡이 되겠습니다. 1등, 이제 1등, 2등분에게는 저희가 이제 소정의 상품으로 통신사랑 빵을 준비합니다. 우와, 우와! 저 대전사람 아니라서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저도 나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내 앞에서 하이파이브를 뒤에서 하자. 이들을 어떻게 좋지? 꿀땡 사실 맑은님께서는 홍보 의상을 입으시고 오늘의 주제로 인동기념관에 가셔서 설명하시는 영상을 찍어주시면서 마무리하는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홍보대사 기장 아까 맑은이로 활동했던 예지입니다. 지금 저는 인동기념관에 와 있는데요. 오늘의 건물이 인동기념관 설명해 드릴게요. 린튼 선교사는 21세의 나이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됐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48년간 충청과 호남에서 선교와 교육사업에 헌신하셨는데요. 1956년 한남대 설립위원장으로 대학 설립을 주도하고 초대 총장을 지낸 인근 선교사의 공을 기리기 위해 인근 기념관으로 이 건물을 명명하였는데요. 밑에 바닥을 보시면 같은 크기 모양의 검은 돌과 흰 돌이 깔려져 있는데요. 당시 린든 박사님께서 직접 주워다가 일일이 세공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건물의 설계는 미국 남장로교 장로이며 건축가인 데이비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당시 한국의 문화와 건물 양식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서양식 벽돌 건물에 한국의 전통인 기와 지붕으로 덮으며 한국적인 곡선미를 살렸는데요. 이후 중축을 통해 현재는 알파벳 H 문양으로 완공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동기념관을 설명해드린 한남대학교 홍보대사 김예지였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같이 처음 촬영하시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네, 여러분 저는 벌칙 하기 전까지 되게 좋았거든요. 좋아요. 그 다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상해졌어. 너무 동기가 다 다른 사람한테 경고하는 경고장 완전 휘탈해지고 있는데 아 그 다음 저희 홍보대사 뭐 수입생이 나온다면 잘 해보자.